네, 냉동 LA 갈비예요. 냉동실에서 꺼냈는데 꽁꽁 얼은 상태예요. 중량은 3kg이에요. 이거를 미리 냉장실로 옮겨서 녹여서 또 핏물을 빼서 맛있게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 녹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뜯어서 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살이 많고 두툼하니 아주 좋네요. 고기가 잘 녹았어요. 밑에는 아직 얼음 있네. 밑에는 조금 얼음 있어요. 물로 씻으면서 녹으면 돼요. 위에 게더 이쁘다. 속에는 좀 못생겼네요. 속에 게더 미워요. 이런 것도 있고. 핏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다 녹은 거예요. 다 녹았네요. 속에는 미운 거 넣어놨네. 겉에만 예쁘고. 네, 이걸 이제 물에다가 핏물을 잘 씻어서 이거 절단하는 과정에 뼈가루도 여기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씻어서 사이다에다가 한 20분 동안 담가놨다가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네, 흐르는 물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잘 씻어줍니다. 씻어서 다시 볼에다가 담고 사이다를 큰거 이거 1.5리터예요. 다 부어야 되겠네. 맞아요. 잠기니까. 사이다가 핏물을 빨리 빠지게 해줘요. 그리고 육질이 좀 연하고 이렇게 담궈 놓으면 빠른 시간에 핏물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20분 동안 둘게요. 양념에 들어갈 재료인데요. 양파 2개 다듬었고요. 당근 하나 정도랑 배는 닦아서 토막 쳐서 갈을 거예요. 갈아서 즙을 내서 양념에 넣을 거예요. 무도 들어갈 거예요. 무도 동글동글하게 토막 쳐서 들어갈 거예요. 당근.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필러로 모서리 부분을 탁탁 쳐주면 돼요. 그러면 동글동글하게 되죠. 무도 쳐줄 거예요. 무가 아주 싱싱해요. 이 정도만. 약간 너무 크고.
필러로 날려줘요.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주면 돼요. 배는 갈아줄 거예요. 토막 쳐서 믹서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네, 양파도 토막을 쳐줘요. 네, 고기가 핏물이 잘 빠졌어요. 20분 됐어요. 핏물이 빠졌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헹궈서 물에다가 씻지 않고 그냥 건져서 할 거예요. 네, LA갈비 양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LA갈비는 손질을 해서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놨어요. 3kg이에요. 그리고 무랑 당근이랑 준비해서 이렇게 담아놨어요. 800g 정도 돼요. 파도 중간 크기 작은 파 있죠? 여름파 그거 3뿌리 정도 큼직하게 썰어놨고요. 대추는 한 14개 정도 돼요. 큼직한 거 씻어서 불려서 씨앗을 빼고 반으로 썰어 놨어요. 후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간 마늘 2스푼 정도, 생강 얼린 거예요. 갈아 놓은 거, 찻숟갈로 하나 정도, 알밤이에요. 밤을 말려 놓은 거, 불려서 한 컵 정도 준비했고요. 황설탕 4큰술 정도 돼요. 단맛은 기호대로 간을 봐가면서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기름 2큰술, 청아 소주가 좀 들어갈 거예요. 양조간장 200ml, 그리고 물 한 600ml 정도 하고, 그리고 배 작은 배 하나 반 정도를 깎아서 이렇게 갈으려고 준비해 놨고요. 양파 큼직한 거 하나 정도 준비해 놨어요. 요거는 갈아서 즙을 넣을 거예요. 꼭 짜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믹서기에다가 배를 넣고 조그만 믹서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물을 좀 붓고, 물을 이게 600ml 들어갈 건데 가는데 좀 넣고 할게요. 쉽게. 양파도 갈아줘요. 네, 이거를 꼭 짜줍니다. 즙을 좀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네,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200ml 부어요. 그리고 마늘 2스푼 정도, 그리고 후추 작은 술 하나예요. 설탕 4큰술, 참기름 2큰술, 그리고 청아 소주예요. 100ml 정도 부었어요. 물 아까 쓰고 남았죠? 물마저 다 부어버리고, 물이 좀 넉넉해야 돼요. 계속 고기를 익히면서 졸여야 되니까 물이 모자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볼게요. 맛있어요. 이게 간을 봐서 좀 싱겁다 싶으면 간장을 조금 더 넣으면 돼요. 간이 딱된것 같아요. 네, 이제 고기를 하나하나 넣고. 재겠습니다. 여기다가 파를 하나. 네, 국물이 딱 맞아요. 네, 이렇게 놨다가 두번해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 LA 갈비 양념 만들기 완성을 했습니다. 아, 제가 사진 찍느라고 밤하고 대추, 무, 당근 이런 거다 넣었잖아요. 모양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근데 이런 건 넣지 말고, 숙성을, 고기만, 숙성을 냉장고에 숙성이 하루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끓일 때 이렇게 무랑 뭐 당근하고 고기를 한 5분 정도 끓이면 거품이 막 일어나요. 일어나면 거품을 좀 걷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하고 이런 거 넣고 한 20분 정도는 푹 끓여야 고기가 익고 이게 쫄아야 맛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대추도 넣고 밤도 넣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LA 갈비 양념 만들기 영상 올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